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열왕기상 1장에서 2장까지입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다윗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하나는 신앙적 유언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유언입니다. 다윗의 신앙적 유언은 솔로몬에게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라는 당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 가운데 다윗의 통치 40년을 다윗의 길로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다윗이 제사장 나라의 밀도 높은 헌신을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치적 유언은 솔로몬 집권 초기 현실 정치 극복을 위한 노하우였습니다. 약 20세의 어린 왕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노하우대로 그의 정치 초반 3년 동안 월등한 정치를 펼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고대 근동 주변국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장에서 2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12일 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눌오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키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의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어 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자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의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재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과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장에서 2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에느로겔 소헬렛 바위 기혼 가드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아비삭 아도니야 요압 아비아달 솔로몬 나단 바세바 사독 분하야 그렛과 블레사람 시므이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기 전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일으킨 쿠데타 이야기 속에서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와 기혼샘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늙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처럼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결국 실패하고 죽임을 당한 것을 이미 다 아는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이 아닌 자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지만 왕위 계승 서열로는 1위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 왕의 제목으로 타당한 조건, 즉 다윗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준수한 외모를 가졌으며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쿠데타 기반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쿠데타에 아히도벨이 있었다면 아도니아의 쿠데타에는 요압, 아비아달 등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쿠데타와 같은 형태로 요압과 아비아달의 도움을 받으며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킨 곳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인데 소헬렛은 뱀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에르로겔 근처에 넓고 평범한 바위입니다. 이곳에서 아도니아는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다윗의 열 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제외한 자신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여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와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합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나단의 조언에 따라 다윗을 찾아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하셨던 것을 다윗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 아도니아의 쿠데타를 알리고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확장할 수 있게 합니다.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다 들은 다윗이 말합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의 명령으로 아도니아의 쿠데타에 동참하지 않은 세력들과 다윗의 측근들을 동원해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다윗왕의 시위대장인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의 지휘관인 분하야가 다윗 왕에 이어 솔로몬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마침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솔로몬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 기혼샘입니다.
기호는 뿜어내다, 솟아난다 라는 뜻입니다. 기호는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는 샘으로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있습니다. 기온 샘은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근원이었습니다. 이후에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 지하 수로를 만들어 기온 샘물을 성안 실로암 못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기온 샘 서쪽 골짜기에 외성을 쌓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물의 근원을 보호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자 아도니야를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들이 다 놀라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제야 현실을 파악한 아도니야는 살기 위해 제단의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조건부로 아도니야를 살려줍니다. 한편 다윗은 죽음에 임박하여 솔로몬에게 신앙적 유언과 정치적 유언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여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며 그 유언이 솔로몬의 비전이 되게 합니다. 솔로몬은 초반 3년은 정적들을 처리하며 월등한 정치를 펼치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연소함을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솔로몬은 첫째 아도니야를 죽이며 왕정을 튼튼히 합니다. 아도니야의 죽음은 아도니야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아도니야가 바세바에게 동정심을 얻어 수넴 여인 아비삭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도니야의 쿠데타를 함께 모의한 아비아다를 추방하며 왕정을 튼튼히 합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다는 죽이지 않고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추방합니다. 이로써 제사장 가문은 이다말로 이어진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엘르아살로 이어진 사독 가문으로 계승됩니다. 셋째, 아도니야의 쿠데타를 함께 모의한 요압을 죽여 왕정을 튼튼히 합니다. 요압은 아도니야가 제단 뿔을 잡아 산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살기 위해 행동했으나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는 도피성이나 제단 뿔을 잡는다 할지라도 피할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요압의 이 행동은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는 행동이 되었고 솔로몬이 이를 계기로 요압을 죽입니다. 넷째, 개각을 통해 왕정을 튼튼히 합니다. 솔로몬은 분하야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2원 체제를 폐지하고 사독 제사장 1원 체제로 갑니다. 다섯째, 시므이를 죽이고 왕정을 튼튼히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 처음에는 시므이에게 주거 제한을 조건으로 살려둡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위험 인물로 언제든지 반체제 세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 시므이가 자신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진 것으로 착각하고 방심했다가 주거 제한 지역을 벗어남으로 솔로몬에게 죽게 됩니다. 이로써 솔로몬 시대가 열리고 이스라엘은 가장 번영한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